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네, 엘사가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아침 영하 17도의 강추위에 벌벌 떨었는데요. 여러분 두꺼운 외투 꼭꼭 챙겨 나가시고 그럼 금요일 구구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 7일 10시 15분 기준으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를 1조 6천억 원 추월했습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작년 한 해 동안 743% 폭등했고 올해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세계 최고의 부자라니 부럽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뉴스였죠. 애플과 현대차가 함께 협력해서 같이 애플카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언론사는 2027년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정보도 함께 전했습니다. 아, 정말 애플과 현대차라니 정말 기대되는 조합입니다. 애플카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K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확대합니다. 7일 넷플릭스는 경기도 파주의 스튜디오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주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2015년부터 7,700억에 육박하는 돈을 K-콘텐츠에 투자했는데요. 넷플릭스의 투자가 차별화되는 것은 제작 전 과정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창작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을 만든다는 점인데요.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의 시너지, 앞으로도 쭉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오나 오매불방 기다렸던 금요일 저녁이에요, 여러분. 도비 is free!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